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신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대에 정말 가성비 있게 타실 만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특히나 승차감 너무나도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제네시스 BH 차량 일단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77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1년 11월에 등록한 2012년형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06,000km, 거기에 단순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700만 원대 금액으로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거기에 외관 컨디션부터 해서 엔진 미션 컨디션 정말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실게요. 일단 보시다시피 라이트에 이렇게 하나의 DRL이 들어가요. 요 등급이 이제 준신형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만 봐도 확실히 좀 더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딱 봤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크롬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로 보시면 전방감지 센서들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도 휠도 지금 이렇게 신형 휠로 들어가 있는데 휠 컨디션도 주차기스 살짝 제어하면 깔끔하고요. 30,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컨디션 보시다시피 진짜 깔끔해요. 깔끔하게 관리 잘 하시면서 타신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 쪽으로는 문콕 스크래치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에 휠 보시면 뒤에 휠도 지금 주차기스 살짝 제거 깔끔하고요. 뒤에 타이어도 약 30% 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후면부로 넘어오셨을 때 일단은 니 밑으로 사각 팁의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다듬어진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크롬 라인들이 요 위쪽도 그렇지만 범퍼 쪽으로도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넓어 보이면서 되게 세련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네, 트렁크 공간으로 보시면은 공간성도 충분하게 잘 빠져 있어요. 특히나 뒤쪽에 골프백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성에 안으로도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컨디션도 정말 깨끗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으로 보시면 후방 감시에서 후방 카메라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수석 쪽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컨디션이 이 정도면 합격점 아닐까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는데요. 외관 한번 보셨고요. 실내 들어와서 실내 옵션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 컨디션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하면서 사용하신 게 보여져요.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붙였다 떼는 적도 없고 되게 깨끗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이지 억세스 기능으로 내릴 때 좀 더 편하게 내릴 수 있게 뒤로 빠지고 핸들이 올라가는 이런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옵션들도 당연히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은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운전석에는 두 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중앙으로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뒤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네, 순정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터치 기능들 지금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한 화질로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은 듀얼 프로세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 에어컨 지금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블루투스 가능한 CD 플레이어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열선의 통풍 시트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빙 모드 버튼, 네,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핸들의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함께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왼쪽으로는 오디오 컨트롤러와 함께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계기판에 지금 경고등 뜬 모습 없는 모습과 함께 주행거리 106,734km, 정말 짧게 주행한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엔진 미션 컨디션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성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도 충분하게 잘 빠져 있고요. 진짜 대형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뒤에 앉았을 때 이 고급 차량들의 좀 느낌이 있거든요.
좀 시트가 살짝 높아요. 높아서 앞에 시야가 잘 보이는 딱 그 느낌 그대로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고요. 시트 포지션, 시트의 감도 정말 폭신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도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열선 시트 3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과 함께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거 버튼들까지도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확실히 짧게 주행했기 때문에 엔진 미션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확실히 6기통답게 정말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트 컨디션도 지금 너무 좋지 않나요? 정말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DRL 요 느낌 자체가 이 신형과 구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멋진 외관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제네시스 BH차라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면은 2011년 11월에 등록한 2012년형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0만 6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승차감, 내구성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770만원입니다.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했고요. 이 금액대에서 최강의 만족도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 연락 주세요. 저 아니면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하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